두부강정 만들어 볼게요. 먼저 꽈리고추 70g 먹기 좋게 자르고 두부 300g을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 후 키친타월로 수분을 제거해 줄게요. 수분이 나올 수 있게 소금을 뿌린 후 15분 놔둘 거예요. 그동안 양념장 준비. 진간장 2스푼, 맛술 5스푼, 케첩 2스푼, 돈가스 소스 1스푼, 물엿 2스푼, 설탕 1스푼, 고추장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4분의 1스푼, 후추 살짝 넣고 섞어줘요. 15분이 지나면 키친타월로 위를 덮어서 수분을 한 번 더 제거해 준 후 비닐에 전분가루 3스푼과 같이 넣고 흔들어서 잘 묻혀줄게요. 이제 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중불로 두부를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익혀줘요. 잘 익은 두부는 기름이 빠질 수 있게 망 위에 올려줄게요. 중불에 양념장을 넣고 양념장이 끓으면 불을 약불로 줄인 후 꽈리고추 넣어줘요. 고추 숨이 죽으면 두부를 넣고 잘 졸여주면 끝.